빛가람 혁신도시의 맏형격인 한국전력 사장이 100일 넘게 빈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음 달로 예상됐던 사장 선임 일정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연 매출 60조 원, 임직원 수 2만 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전력. 조한익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무려 석 달 넘게 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013년 2분기 이후 꾸준히 흑자 경영을 이어오던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올해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장의 빈자리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실적은 280개 기업에서 멈춰서 있고 한전 공대 입지 선정 등 산적한 현안들도 사장이 선임된 이후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밸리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전 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사장 선임 작업에서 참여정부 시절 산자부 차관을 지낸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추위가 결정을 미루면서 다음 달로 예상됐던 사장 선임 발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미래 발전상을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 사장 선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